그 아이들하고 이야기 막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야기가 반찬이야, 반찬. 아, 맛있어요. 때론 친구처럼 다정하고 때론 아빠처럼 든든한 선생님을 아이들은 가장 먼저 찾습니다. 저런 좀 갔다 오면 안 돼요. 갑자기 혹 같은 걸 생겨서. 아니야, 네, 내 나를 보면 눈이 아파. 아니요? 눈 부셔서. 안에 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. 아니야, 네, 나를 많이 봐서 그래. 눈이 부셔서 그래. 그때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한 학생. 왜 울렸어? 울먹이며 선생님 곁을 맴돌던 아이는 선생님을 보자 눈물부터 쏟아냅니다.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선생님은 조심스레 아이의 마음을 살핍니다. 그래. 그러면 네가 그거는 거기 맞춰야지. 아 근데 맞춰봤자 안 맞춰진다니까요. 딸 취급받는 것도 같지도 않고. 아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. 죽고 싶을 만큼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. 아 어제? 외박을 했어요. 너도 아빠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. 아빠를 에, 그거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편지 같은 걸 쓰면 좋지. 아 근데 말로 못하는 거. 아 편지. 그러면 이제 요 시기만 조금만 지나가면 네? 멋있는 여고생이 돼. 알았지? 또 사회인도 될 수 있고 여대생도 될 수 있고. 딱딱한 권위를 내려놓자 선생님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됐습니다. 아이들은 오늘도 그곳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. 방과 후 된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. 선생님이 구성한 특별한 안건. 주말에 쉬면서 이걸 생각했어.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국토 순례를 하는 거야. 헐. 방학 때요? 그래, 방학 때. 싫어요. 또 우리가 텐트에서도 또 한번 자보는 거야. 뭔 소리예요? 선생님, 저 안 가요? 안 돼요. 왜? 수술도 왜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요? 난 안 돼요. 돼요. 난 수술해야 돼요. 뭔 수술? 쌍수요, 쌍수. 왜? 눈이 못생겨서. 언니 눈이 얼마나 예쁜 거 아세요? 지금 테이프 붙였는데요? 테이프 붙였다. 붙인 게 저요. 안 돼, 나는 그래서 절대 허락할 수 없어. 왜요? 학교에 아빠라서 안 돼. 테이프를 한 박스 사줘요. 한 박스? 여기까지는 용서해줄게. 아이고, 이쁘다. 절대로 수술하면 안 돼. 왜 이렇게 세게 말해요, 선생님한테? 선생님 안 보내줘요. 자꾸 주말에도 부르고 그러니까.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. 아, 그런 점이 좀 불만이에요? 네. 싫은 건 아니고? 그니까 그게 싫다니까요. 그래서 싫어요. 내 혼자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짝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겠나 이런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. 언제까지 돌아올게요. 제 마음이 이해해 줄게요.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. 네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안 가?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학교 시간. 선생님의 발걸음도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. 요즘은 워낙 학원 폭력이다 이래 갖고 겁이 많이 나요.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여학생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애들 가는 길에 한 번씩 저녁에 나와봐요. 아, 며칠 안 왔대. 이게 뭐라. 미치겠대. 늘 아이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선생님. 묵묵히 담배꽁초를 줍는 그 마음을 아이들은 언제쯤 눈치챌 수 있을까요? 우리 애들 요거도 먹잖아. 우리 청소년들. 어른에게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우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싶어갖고 하늘은 이렇게 깨끗했거든요. 요 며칠 그러네. 쌓여가는 담배꽁초를 보니 선생님은 또 아이들이 걱정입니다. 얼마나 독한 건데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죠. 그게 되게, 되게 안타까워요. 건강이 최고인데. 깔끔해. 이런 기다림과 배려가 아이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습니다. 학생들의 방과 후 아지트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선생님. 그곳으로 또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. 나 좀 모여야 되니까.
아이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와 순대. 늘 함께 하다 보니 선생님은 입맛까지 아이들을 꼭 닮았습니다. 맛있다. 아, 여러분들하고 이제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. 자주 먹자. 가줄게. 언제 시간 나? 저 항상 시간이 나요. 내가 시간 나면 되냐? 오늘도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한 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. 많은, 아이고, 많은. 고맙습니다. 아,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또 땀이 또 오겠습니다. 자주 사주세요. 사주시고 같이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래요. 자, 선생님. 자, 선생님 유명하셔요. 꼭 교복 입고 저리 다니시고. 늦은 밤까지 선생님의 업무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. 하루에 피로가 밀려올 시간, 무엇보다 강력한 피로회복제가 있기에 그 고단함을 견뎌냅니다. 이 편지는 우리 맏딸 미정이가 보낸 편지인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한동안 눈물이 핑 돌았어요. 한때는 방황했지만 이제 선생님을 보며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린다는 미정입니다.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또 재충전을 하고 이래요. 때로는 아이들이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